우리가 회장이 돼야 되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MZ 세대 아니야. 맞아. 그럼. 가장 핫한 거 요즘 세대들 좋아하는 춤 있지? 어. 수문이 막 올리잖아, 그거. 아. 틱 이런데. 시작하고. 프리 드링크 나우.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런 게 어려운 아. 것까지 있으니까 한번 봐봐. 봐봐 이게 뭐가 유행하는지. 네, 노래 주세요. 아 진짜 신기해. 자기도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진짜 열심히 하네. 이게 막 틱톡에서 춤을 왜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서만 춰? 야, 근데 중요한 거야. 약간... 이게 최근 트렌드야, 맞아. 댄스가. 다리를 움직이면 안 돼. 한다고요? 중간에 안영미 춤. 예전에 하루평 댄스 막 그런 거 비슷한 건가? 이게 그렇게 추면 조회수가 얼마나? 한. 높은 거는 한 천만, 천만 넘어. 천만, 이천만 또 나와. 그게 다 돈이야, 그러면? 백만, 이백만 또 나와. 쇼 그렇진 않을 거야. 맞아. 아니, 근데 조회수 올리려고 멤버들, 다른 멤버들 괴롭힌 거 아니야? 그러면 안 되지. 누구 괴롭혀? 아니 근데 나는 이제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회사에서 못하는 그런 짬내서 같이 하자.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, 수문이. 그럼, 맞아. 그럼 어. 돈도 수입, 들어오는 수입도 다 이렇게 넷이 나눠? 아 그럼. 어? 네? 어? 아 근데. 어? 네? 어? 아 근데. 어? 톡으로 돈을 벌진 못했어, 아직. 아니 그러면은 그 어떻게 쳐야 좀 이게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. 야 발동 걸렸다, 발동 걸렸어. 오. 왜냐면 춤에는 뭐 거의 지금 거의 레전드급이거든. 그러면 우리가 먼저 800만 본 거 그거 아, 처음 본 거 그거 짤 우리 있잖아. 올리고 800만? 800만 지가 주목해 800만 짜리잖아. 그러면 이러지 말고 조회수 대결. 조회수 대결? 오케이 조회수 대결 하나 올리는 거지 뭐 하나씩 해서. 그리고 이거 춤을 나랑 우리 춘민이 이제 진호가 장난 아니 못 친구 춤을 안 춰서 몰라 해볼게. 그럼 너가 먼저 해줘. 우리가 네거 도와줘. 잠깐 배워야지. 지로부터 내가 아는 부장님 닮았다. 오늘 머리 여기서 했거든요. 진짜 있을 것 같아. 하고 마지막에 총 쏘는 것만 멋있게 해줘. 총 쏘는 거 오케이 오케이. 하! 파피 파. 하! 파피 파피 파피. 표정이 상해. 왜 이래?
웨이브는 산 토시 야, 한 마리의 랩터 같았어. 뭐가 뭐지? 진짜 행위 예술 같았어. 그러니까 아, 진짜.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. 벌써 회장 자격이 있잖아요. 모든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고 단체로 이끌어가는 힘 바로 이게 우리 승훈입니다. 예. 우리 다 같이 승훈이잖아, 승훈인데. 이제 후배들 다 불러가지고 본인 영상 찍습니다. 아~ 조회수 맞습니다. 올리려고 이용해 버립니다. 달달합니다, 블랙핑크 리사. 다들 한데 불러서 안 되니까. 블랙핑크를 불러서 애들 연습해서. 애들 바빠 죽겠는데 한 번에 하나 찍지 않습니다. 네. 부르면은 3개, 4개를 아~ 쟁여놨다가 그거를 나중에 조회수를 그렇게 올리려고. 어? 좀 미안한 마음 있습니까? 저에게는 어머님 과도 같으신 분입니다. 블랙핑크가요? 네. 근데 고맙다고 뭐라도 하나 해줬어요? 뭐 해줬어요? 아, 밥을 많이 샀습니다, 제가. 우리한테도 안 샀는데. 우리한테도 안 본인이 먹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이승훈 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강승윤 네. 온정의 수혜자 아닙니까? 증거 영상이 있어요. 어? 와. 어? 이건 진짜 이거 뭐지? 어디야? 공모할 때 그거. 어디야? 진짜 열심히 한다, 승윤아. 진짜. 저희가 어디야? 가족 행사 아니야? 이게 무슨 영상입니까, 이게? 저 치우세요.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? 진짜 어디입니까? 이 영상은 이제 대체 복무 당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. 와, 아, 군복무. 저를 불러서 동익. 행사를 시켰습니다. 아침에, 오전에. 아, 지금 오전에 목소리가 나왔습니까, 지금? 지금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가 있잖아요. 본능적으로 부른 거네요. 구청이 본능적으로만 불렀을까요? 저렇게 무대도 아닌데. 세 곡 불렀습니다. 저 세 곡 부르는데 꽤 비싸게 갑니다, 저도. 네. 돈을 받고 가는. 근데 리사 춤 영상 찍어줬다고 밥 사줘놓고 저한테 뭐 밥 사주셨습니까?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는 그냥 마음으로 갔어요. 우리 승훈이 형 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전 마음으로 갔어요. 이승훈 씨 얘기 좀 해보세요. 진짜 몰랐네. 아침 10시에 너무, 갔습니다, 아침 10시에. 너무하다, 그건 진짜. 저한테 그 시간은 새벽이에요. 헤메스 하고? 세팅 다 하고 왔죠. 세팅까지 하고? 스태프들 데리고 왔어요, 전 적자예요. 오히려 돈을 썼네.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오늘 안 겁니까? 송민호 씨랑 김진호 씨는? 아니,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건 진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. 충격적이네요. 네. 아니, 저거는 저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. 저기 누가요? 계신 분들은 다 좋은 의미에서 모이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모이는 훌륭한 모임이네요. 그걸 본인이 했어야죠. 네, 그분들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본인이 도네이션 한 거기 때문에 네.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련을 해줬을 뿐. 아, 재능 기부. 그렇게 재능 따뜻한 곳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돈 얘기를 한 거예요, 지금요?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남겼습니다. 제가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. 우리 승윤이 치하해 주십시오. 얼마나 내 우리 멤버가 자랑스러웠으면. 그렇습니다. 너무 얼마나 진짜 자랑하고 싶었으면. 너무나 자랑스럽고. 아니, 근데 이 영상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제보해 주신 거면 저를 지지하시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제가 멤버들을 돋보이게 해주고 항상 굳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서포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영상 찍는 것도 나 배부르자고 찍는 겁니까? 팬분들을 위한 콘텐츠 생산 그리고 그렇죠. 더불어 나아가 그 음원을 우리 더욱더 바이럴 시키기 위해서 맞지요, 우리 팀을 맞습니다. 더 알리고 그들의 저작권을 더욱더 챙겨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이승훈! 이승훈!